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귀여운 토끼를 만들 거예요. 이 토끼는 너무 쉽지는 않고 약간 쉬운 그런 종이접기예요. 그럼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이랑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시고 반대쪽 대각선으로도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엔 이렇게 돌려서 요 선이 여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펼쳐주시고 반대쪽을 똑같이 요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단계예요. 이 선이랑 요 선을 동시에 접을 거예요. 요렇게 두 쪽을 동시에 접고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때요? 이런 모양이 됐나요? 이게 토끼기 접기라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다시 펼치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었다가 펼친 다음에 자, 이 양쪽을 동시에 접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접어서 이 부분을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걸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요 부분을 여기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한 겹을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아까 그 토끼기 접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요 선이 요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요렇게 요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이번엔 반대쪽도 요렇게 접어 주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제 윗부분이요. 윗부분이 두 겹이 있죠? 그럼 이 앞에 거 한 겹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3개가 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뒤집어 줄 거예요. 어떻게 뒤집냐면은 이렇게 밖으로 뒤집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위로 넘겨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다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 가지 한 개만 이 부분만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면은 이 부분이 토끼의 머리가 될 부분이에요. 얼굴 부분이요. 근데 여기가 코가 너무 뾰족하죠? 그래서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도 살짝살짝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 이 귀 부분을, 이 귀 있죠? 이 귀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살짝 눌러주면은 어때요? 토끼귀 모양이죠? 반대쪽도요. 이 부분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살짝 눌러주면은 여기 토끼귀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앙증맞은 토끼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가 없죠? 뒷다리가 없어서 이 꼬리 부분을 안으로 넣어 접을 거예요. 이렇게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접어 주세요. 이렇게 넣어 접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여기 요 뒷부분으로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뒷다리가 있죠? 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도 여기 요 부분 안으로 요만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어때요? 토끼 같나요? 이렇게 해서 조금 쉬운, 너무 쉽지 않고 조금 쉬운 토끼가 완성됐어요. 아까 접었던 거랑 비교해 볼까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눈만 살짝,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귀여운 토끼가 완성됐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유익하고 재밌는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 깡총. 깡총.